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오늘은 미역이 주재료입니다. 이 미역으로 미역을 볶지 않아 더 깔끔하고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늘 다질게요. 선생님, 왜 미역국을 끓이시는데 파를 넣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대답이, 미역국 끓이는데 소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파가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소고기 볶을 때 마늘파가 들어가 줘야 돼요. 많이 넣을 거 아니니까. 뭐 고기를 뭐 양지나 이런 걸로 육수를 내서 하시는 것도 맛있지만, 간단하게 얼른해서 드시려면 이렇게 간고기 사용하시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스피디한 미역국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간장도 넣어주시고 참기름 넣어주세요. 그래서 무쳐주세요. 미역의 밑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볶지 않는다고. 이게 미역의 밑간을 해서 넣으면은 영양가도 더 좋대요. 따로 볶지 않고 하는 게. 미역의 영양가를 좀 뭐 덜 파괴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정말 개운해요. 이제 여기에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네, 참기름만큼 일단 넣어주세요. 이거 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펄펄 끓으면서 어때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잖아요. 이때 이 미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래 끓이냐고 정량이 지금 물어보는데, 절대 오래 안 끓여요. 10분? 10분만 끓이면 너무 맛있어요. 그거보다 더 끓이면 미역이 찐나서 별로예요. 자, 불 꺼주세요. 볶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볶지 않아 더 깔끔하고 개운한 그리고 시원한 소고기 미역국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